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안녕하세요. 수요 상영회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유기농 수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김없이 반주로 백미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실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시험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마가와 마태와 누가에 다 있는데 네. 마가는 아주 간략하고 또 이제 마태와 누가는 길죠. 그리고 이제 그 긴 것이 전부 그 우리 Q자료에서 아마 왔을 거라고 얘기 다 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들어온 그 성령의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쨌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기 전에 상당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고민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그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음서들 전체를 미리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가셔서 첫 말씀을 뭐라고 하셨나. 이 첫마디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 방송 때 채팅창에 보니까 네. 늘 이제 중간중간에 Q 자료 라고 네.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잘 모르셔서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Q자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라든가 간략한 설명 다시 한번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몇 번 반복하긴 했지만은 역시 우리가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제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가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서 어느 부분은 같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다르게 보도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복음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요한복음서는 새 복음서, 공간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와 너무 차이가 나서 일단 한쪽에 나중에 연구하자 놓고 새 복음서를 함께 늘어놓고 봤어요. 또 늘어놓고 보니까 마태나 마가와 누가가 전부 예수님의 그 생애의 그 뭐랄까 생애의 순서, 연대기 순서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누가 누구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옛날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마태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이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서가 마태복음서와 함께 그것을 쓰고 마가복음서가 두 가지를 마태와 누가를 보고 요약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현대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가 마가복음서를 받고 또 누가복음서도 마가복음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안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의 90%가 마가복음서랑 일치해요. 네. 누가복음서의 50%가 마가복음서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복음서와 일치하는 부분들을 딱 빼고 네. 이제 그러면 마태와 누가 것만 남겠다 생각해서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말씀 모음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분명히 마태나 누가는 마가 외에 또 다른 자료를 보고 썼을 거다라고 하고 그 자료라는 말의 독일어로 네. Q, 쿠벨레라는 게 자료거든요. 쿠벨레. 네. 쿠벨레라는 그 자료라는 독일어의 앞자를 따와서 그게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Q자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번에 이 연도를 잠깐 착각했는데 네네. 1945년인데 제가 73년이라고 말했습니다. 73년은 제가 태어난 해. 45년에 나그한마디라는 데서 네.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엄청난 문헌이 발견되는데 그 문헌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온 게 78년인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 45년에 발견된 도마복음서가 놀랍게 예수님 말씀만 114개를 모아놓은 거죠. 네. 그래서 학자들이 분명히 말씀만 모아놓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도마복음서 같은 자료가 나오니까 자기네가 말씀만 모아놨다고 추정한 게 거의 사실처럼 확인되는 느낌을 받았죠. 예, 물론 도마복음서에도 Q의 한 5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라는 거는 바로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를 빼고 다시 마태와 누가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부분 네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수님 말씀만 같더라 하는 것이 Q자료입니다. 설명이 이제 정확히 됐죠? 네, 이제 더 이상 뭐 채팅창에서 더 이상 뭐 Q자료가 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Q를 열면 바로 동일하게 제일 첫 번째
함께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험 받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또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우리 이제 1강부터 네, 우리가 17강까지 했는데 그 쭉 다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오늘 에스님은 어떻게 AS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아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요. 네네. 한 세 가지 정도. 네. 세 가지가 맞는가요? 네.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 저희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이제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11절 이제 그때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 끝부분에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정확히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시중을 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성경에 시중 들었다라고 번역한 거는 전부 우리 말로 바꾸면은 디아코니아의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왜 교대에 다섯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다섯 가지 그런 핵심적인 뭐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그다음에 예배 중에 설교 선포, 설교. 그다음에 교육 디다케라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가 이제 봉사. 그게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함께 친교. 코이노니아인데 그 봉사라고 번역되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성경에 시중들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섬기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섬기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 때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런데 이거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섬겼냐면 그 40일 동안 되게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그걸 무사히 마친 예수님의 노곤하고 힘든 그런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도 저자들이 해준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거기 들짐승들이 함께 지냈다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두 가지를 했었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서운 들짐승이어서 그거랑 싸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는 그 이사야서에서 꿈꾸던 그 나라가 오면은 맹수들과 사람들도 함께 어린아이들도 함께 지낸다 하는 거 상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천사들 시중 드는 것에 그 좋은 시간에 들짐승을 넣으면 함께 잘 지내는 거고요. 그 시험 받는 그 기간으로 들짐승을 넣어버리면 이제 되게 힘든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중 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시중 들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거기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어가서 나올 텐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를 고쳤을 때 그 장모가 일어나서 시중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디아코니아, 섬겼다는 거예요. 네네. 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요건 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제가 이제 잠깐 지난 강의 중간에 문의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는 단어로 표기를 했고 그 시험하는 자. 근데 마태복음에는 시험하는 자, 악마, 사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아, 네, 네. 근데 마가복음은 내용이 이제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짧아서 그냥 사탄 딱 그냥 일괄해서 표현했었다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마태복음은 세 가지 표현을 다 썼거든요. 아, 이게 혹시 그렇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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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제 사탄이 히브리어예요. 사탄이 히브리어고 사탄은 구약부터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사탄의 뜻은 대적자 또는 고소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의 그 욥기에 나오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가 와가지고 고발을 하죠. 예,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하고 욥을 잘못해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을 줘봐라. 그럼 안 그럴 거다라고. 그런 약간 고소하고 그 사람을 하여튼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참소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송혜경 교수인가 하는 분이 쓴 되게 좋은 책이 있어요. 제목이 사탄 악마가 된 고발장가? 하여튼 그런데 사탄 악마가 된 고발장가, 악마가 된 고소장가 그런데 성서 전체에서 사탄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연관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사탄이란 말은 원래 그러한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의 천사로 중립적인 의미로 잘못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하나님한테 와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 역할을 하던 일종의 천사였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던 시절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페르시아 제국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면서 그 셀류코스 왕조 또 프톨레미 왕조 이런 게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로마인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져요. 맨 처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 정도 우리가 고통 당했으면 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하게 되고 그때 더 깊은 고통에 대한 반성이 생기면서 이건 악마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악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싹트게 하는 데는 페르시아 종교, 페르시아 이원론적 종교가 영향을 주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 전통,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용어가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악마화 돼요. 그래서 아까 사탄 제목이 악마가 된 고소자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악마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있는데 그게 디아블로고 디아블로가 바로 마태복음에 써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쯤 오면은 이제 악마라는 단어가 막 쓰이는 거죠. 맨 처음에 예수님을 어쨌든 시험하러 온 자, 그거는 이제 좀 시험하다라는 동사에 그 시험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원을 찾아보면 페이라조라고 그랬잖아요. 페이라조를 시험을 하다라는데 시험을 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시험하는 자고, 근데 그 시험하는 자는 당연히 악마일 거다라고 이제 마태가 쓰는 거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악마의 원조는 사탄이니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였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마태가 훨씬 더 이제 많은 유려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알면서 그걸 번갈아 쓰면서 더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난 척한 건가요? 아니 잘난 척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잘 쓰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잘 쓰는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네. 표현. 그럼요,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악마가 바로 그 사탄이었다는 것도 알려주고, 예, 그래서 헬라어 디아블로라고 하는 악마라는 단어도 있고 또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도 있어서 그 두 개를 다 같이 공용해서 쓰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도 뭐 누구를 욕할 때 똑같은 욕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 욕하고 저 욕하면 더 그 사람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더 아주 좋은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지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들었을 때 저희 지난 17강 내용은 저희 신앙생활이랑 좀 많이 연결된 네.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하는 것이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예, 말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알아야 순종하고 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았으면 저희가 여기를 안 왔겠죠. 그렇죠. 바로 네. 우리가 소유사경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사실은 그냥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곧바로 등치시키지만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언어의 그 외피를 벗겨서 그 뒤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아야 된다. 네. 이게 우리의 과제죠. 네. 네, 그래서 그때 4강에서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그 강에서 제가 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고민들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고백적 체험을 한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고백에 다가가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라고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준은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많은 인문학자, 철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도덕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비도덕적이다.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 도덕적이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서를 읽어보면은 당시의 도덕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에 그 모든 인류가 합의했던 어떤 윤리 체계가 있는데 그 윤리 체계를 뛰어넘는 일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윤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건 아니지만 초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비윤리적이선 안 되지만 때로는 초윤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초윤리적인 것의 차원으로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 생명, 예를 들어서 국가, 내가 국가의 일원으로 유기농 수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린 군대를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윤리적인 거예요. 군대를 안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 군대 안 가면은 유승중 씨인가? 그 가수도 뭐 그 군대 문제로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윤리에서는 한국 남성은 다 군대를 가야 된다. 이게 윤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군대를 가서 총을 잡고 사람 죽이는 전쟁 연습이지만 물론 그건 방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걸 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명을 죽여야 될까? 근데 안 그러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고민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도덕적인 것과 연결하지만 다른 것과도 견주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고 가장 많이 연결한 거는 진선미예요. 참됨, 착함, 아름다움. 그렇죠. 진선미하니까 좀 미스코리아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예, 그 미스코리아 이런 건 안 좋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건 어떤 여성의 그것을 너무, 그죠? 상품화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건 안 좋은데, 원래 진선미라는 게, 그죠? 참됨,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죠. 참됨, 그 다음에 착함, 아름다움. 예. 여기에 이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모험이라는 가치도 집어넣어요. 모험. 모험이요? 예.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모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뭐 도전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죠. 예. 그거는 기존에 있는 어떠한 낡은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도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누가 있나요? 우리 칸트는 평화. 이것도 무척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칸트는 그냥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아니었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을 이해해온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이해한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이 있어요. 구약 성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한 하나님이 있고 신약 시대에 이해한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벌써 구약 성서에는 너무 하나님이 심판하고 좀 무섭고 좀 이렇게 살벌하시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거는 아까 우리 유기농 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을 없애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칸트는 그 고중세 시대에 어떤 하나님 이미지, 인간이 그린 하나님 이미지를 깨트린 분이긴 맞아요. 근데 그거 자칫하면 그게 무신론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칸트도 바로 그런 기독교 전통에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 계속 늘 새로운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인간이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가치들이 뭘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을 찾기가 좋아요. 그리고 성경은 과연 뭘 택하라고 하는가? 법인가 생명인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인가 진리인가? 아까 말한 대로 명예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지난번에.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고요.
결국 찾아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만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비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바울 사도가 꿈꾼 대로 그때가 돼서 모든 것이 환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신비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만약에 유기농 수도사님, 우리 백민님 저 셋이 아 이번에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우리 셋이 결정하면 우리 셋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계실 때 아, 교회가 그분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벙커원 교회가.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한 벙커원 교회가 그때 그 당시 그렇게 판단한 건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으로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되니까 그때 그 당시 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박해하는 거 자리하고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자리하고 아니면 위로해진다고 자리에서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를 결정해야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걸 결정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네. 어렵네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제 듣는 것이라는 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한쪽 방향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 쫙 가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내 욕망일 수도 있고 완전 잘못 길이 간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섭죠. 그게 가장 무섭죠. 사실 이렇게 가서 되돌아오는 게 이제 메타노이야. 오늘 회개하라 그건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요만큼밖에 못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해 살다 보니까 내 역량이, 내 수용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에게도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럴 때도 그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넘어지죠. 그 사람도 지쳐 쓰러져요. 그러나 그럴 때도 품위가 있고 그럴 때도 격이 있는 거고 또 그럴 때도 잠깐 쉬었다 또 걸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을 결정한 겁니다. 저에게 응답을 주시고 뭐 뜻을 알려주시고 했을 때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어떤 현상을 보게 하신다거나 사실 이제 그런 걸 저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죠. 예, 쉽게. 네. 그런데 무척 바라죠.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도 공부하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바라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태가 와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평소에 훈련 덕분에 예, 예수님도 40일이나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매일매일 하면 최소한 40일이면은 40주니까 1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1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걸 하루로 따지면은 한 10년을 해야겠네. 10년. 예, 10년을 하면은 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기존의 정규 과정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편안하게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교회 와서 지금 백민님이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공부가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거부감이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공부라는 개념으로 자꾸 몰아가다 보면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긍정적으로 공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치환시킬 수 있는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그 저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 하여튼간 위대한 신학자들과 위대한 신앙인들은
공부란 말을 사실 안 쓰고 네. 사랑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사랑이요? 사랑. 아 그러면 공부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건 무슨 사랑보다는 무슨... 공부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자 사랑할 때 사랑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은지 몰라.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뭐 뭘 맛있는 걸 먹는지, 마시고. 뭘 좋아하는지, 언제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한 게 많죠.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은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알고 싶은 것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나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이분하고 만나서 좀 대화도 하려면 밥도 네. 내가 사야 되고 네. 내가 돈도 좀 써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알다 보면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죠. 정말 사랑해서 상대를 알았는데 상대를 알아서 만나면은 내가 어떤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쫀쫀한 인간인지. 내가 사랑해서 모든 것을 이 아내를 위해서 다 해주리라 했지만 당장 결혼하고 나면은 아 설거지도 하기 싫고 막 어? 청소하기도 싫고 이렇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나를 나를 알게 되잖아요. 나를. 무슨 말이냐면 타자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숙된다. 오히려 모르던 내가 안다. 어떨 때는 내가 멋있어지기도 해요. 상대방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결국 나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나한테도 무척 멋진 일이에요. 그러면 공부라는 말보다는 더 나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좋은 얘기입니다. 에이스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네. 끝이죠? 네. 네. 네, 끝입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지 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뭐 방언부터 시작해서 뭐 나도 이제 탁 손 한번 만지면 그냥 탁 낫고 자 우리 오늘 할 거 가시죠.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먼저 그것부터 읽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그러면 아 누가복음도 읽을까요? 그럼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같은 네. 맥락이니까 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도로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두 가지가 지금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시험받고 오신 거고요. 지금 누가복음도 시험받으시고 오신 거거든요. 네. 근데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네. 일단 마가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힌 뒤 갈릴리에 그죠 오셨다라는 네. 말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잡힌 뒤 그런 말이 없죠. 네, 없어요. 누가 보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때와 장소를 마가는 아주 명시하는데 누가는 없어요. 아예 이런 거부터가 그냥 우리 평범한 교인들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안 넘어가진단 말이죠. 왜 없는가 하는 거죠. 왜 없는가? 네. 왜 없을 것 같아요, 유기농 수도사님? 왜 세례 요한이 잡힌 뒤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예수님 바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잘 네. 모르죠. 당연히. 또 네. 다른 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절, 그 4장 14절에는 갈릴리로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아요. 어떻게 오셨죠?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맞아.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셨어요. 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요즘에 백미님이 아주 저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성경 말씀하고. 부담이 많이. 성경 말씀하고 사랑에 네. 빠지셨는데. 네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마가복음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세례받을 때예요. 왜냐면 탄생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탄생 이야기가 없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마태랑 누가였죠? 그런데,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얘기하죠. 네. 예, 세례받으러 오는 걸 얘기하고 그 물론 이제 요한이 좀 멋쩍어하면서 내가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당신에게 줍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누가는 거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받았는지 주어가 상실됐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즉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그때부터 세례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세례요한도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뱃속에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요한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뛰놀았다 그랬죠. 네. 알아보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이 마가라면, 누가는 아니라는 거지. 누가는 뱃속부터 세례 요한이 알아봤고, 이미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힘으로 활약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세례 요한에 잡힌 이후에 그때서야 이랬다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아, 예정론. 이제 교리적 읽기로 바로 넘어가는데. 예, 그러는 예정론은 아까 모든 게 결정됐다라는 건데, 예, 그런 교리보다는 그런 식으로 누가는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례 요한 말씀해 주실 때 뒤로 갈수록 세례 요한의 흔적을 지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보면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하고는 아예 맨 처음부터 얽혀 있었다. 먼 친척으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요한을 낳게 한 것도 성령이 하셨죠. 스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온 것도 성령이고, 예수님 마리아 찾아온 것도 성령이고, 또 성령이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고, 또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로 오게 하고, 이렇게 한 거지. 무슨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간 거 아니다.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마가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잡힌 뒤 이 말을 씁니다. 아, 이게 사실은 거의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보여지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이제 그 유대교 갱신 운동이 계속 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버리니까 이제 그게 흐지부지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운동의 한 일원이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하신다? 갈릴리에서 하신다. 갈릴리에서. 놀랍게 이게 마태복음서에는 마태복음서 한번 보실래요? 4장. 그 몇 절일까? 4장 10 몇 절일 텐데, 거기 갈릴리로 가신 분. 12절. 12절? 예. 12절일 것 같아요. 네, 말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거기 돌아가셨다고 돼 있잖아요. 예. 아, 그 번역이 옛날, 그건 옛날 번역이 좋아요. 옛날 번역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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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영어로도 그 여러 군데 찾아보면은 디파트 인투에, 그 디파트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세례 요한 있는 데로부터 떨어져가지고 그쪽으로 뒤로 물러난 거고, 아예 그걸 위드드로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쓰기도 해. 영어에도.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물러났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활약했던 그 요단 강가에서 물러난 거죠.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마태는 또 아주 그런 말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보존해요. 마가는 갈릴리로 아예 노골적으로 찾아오신 거. 네. 왜냐하면 마가는 갈릴리가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하고 대치하고 있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서는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그 민중이 있는 곳, 이방인의 낯선 땅이라고 불리던 곳, 그 다음에 땅의 사람들, 암하레즈가 살았다고 하는 곳,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삼중착취,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성전세도 내야 되고, 헤롯에게도 뺏기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도 뺏겨야 되는 삼중착취 속에서 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마태는, 아니 마가는. 그런데 이제 마태는 물러났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그런 역사 사건을 얘기해주고, 누가는 아예 되돌아갔다,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목사님,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오셔서 선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요한이 잡힌 뒤에. 그러면 세례 받으시고 요한이 그렇지. 잡힌 뒤 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세례 받고 잡히기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마 세례 요한 운동에 가담해 있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거 거기서 뭐 하셨는지 모르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의 얘기는 여긴 싹 빠져 있죠. 네. 복음서에는. 대신 그 얘기 대신에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야기가 있죠.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숙고의 시간을 집어넣은 거죠. 그건 아주 의미가 그냥, 있어요. 예. 예. 그 40일 그러면 그 세례 받으시고 그냥 40일 동안 기다리셨다는 걸로 그냥 그러니까 숙고하시고 네. 고행을 하셨다? 그렇게. 뭐 그렇죠. 성경 복음서 내러티브 복음서 이야기는 그렇게 다 합의한 거죠. 네, 다 동의한 거죠. 거기에 예.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접근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그러니까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복음서 기자들은 거기에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잡히자마자 탁 가시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운동을 이어서. 근데 이것도 궁금한 게요. 예. 세례요한이 이제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세례요한이 했던 얘기를 하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아니 우리 선생님이 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그 연설이라든가 아하. 어떤 게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런 지도자 이 네. 자리를 왜 저 양반이 하냐? 네. 아 모종의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사실 있다고 봐요. 그러나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당연히 안 쓰겠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당시 세력은 세례 요한의 세력이 무척 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역시 기독교가 2000년 넘도록 지금 이런 종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보다 훨씬 더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만큼 비범하셨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 예수로만 봤을 때도 물론 초반에 오해 많이 사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르침 이런 것은 세례 요한을 뛰어넘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분명히. 네. 자,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왔고 갈릴리에서 와서 한 첫 마디. 이 첫 마디 정말 중요해요. 첫 마디. 과연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뭐라고 외칠까?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첫 마디 중요하니까. 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또.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몇 마디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몇 마디 안 되는데 그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게 뭐죠? 하나씩 보자. 보죠 우리가. 때가 찼다. NIV에는 타임이라고 돼 있지. 아 그냥 타임. 아 그 번역이 안 좋아요. 타임. 물론 타임은 타임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타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이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하루 24시간 뭐 이런 거, 절기.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우리말로는 질적인 시간이에요. 결정적 순간, 바로 그때, 적절한 시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 그랬죠? 비행기 타고? 대부분 비행기 타고 그런다고, 비행기 타고 그러고. 그거는 바로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를 보면 배로 가냐, 기차로 가냐, 기차로 못 가겠지만, 비행기로 가냐 할 때, 비행기 가장 빠르게 생각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는 시간이 느껴지지가 않거든. 엄청 빨리 가버리거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질적인 순간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시간은 똑같은데? 아, 왜 이렇게 안 지나가지? 느끼는 시간이 다르죠. 그냥 객관적 시간은 똑같지만 어떠한 결정적 순간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드디어 활약하신 하나님 나라가 올 그런 충분한 시간이 무르익어서 이제 탁 됐다 이런 말이에요. 때가 찼다. 모든 조건이 충족해 있는 상태다. 그렇죠. 모든 조건이 됐다. 이제야말로 뭔가 잭팟을 터뜨려야 된다. 이제야말로 해야 된다. 막 이런 거죠. 우리도 촛불 시민. 이제야말로 우리가 촛불을 들 때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거리로 나갈 때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이제야말로 공부를 할 때다. 다 때가 있다 그럴 때도 그 적절한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때가 있다 그럴 때. 그죠? 뭐 애들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어른 때가 있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고. 때가 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하나님 나라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 네. 제가 지난번에 한참 얘기했어요. 천국하고 비교해서 네. 하나님의 통치.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온갖 나쁜 짓 하는 놈들도 없어질 거고, 그죠? 이 세상은 평화가 올 거고, 또 평등이 실현될 거고, 정의가 승리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다고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제 이 가까이 왔다가 어려워요.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가 헬라어로는 앵기켄인데 앵기켄. 그거는 이제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앵기켄은 우리에게는 없는 시제예요. 그 헬라어 동사에만 있는 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인데 현재인데 완료야. 현재인데 완료? 진행형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 현재 완료인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는 이미 온 거이기도 하고 아직 안 온 거이기도 해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나라는 늘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미 왔다는 거거든요. 가장 1차적인 이거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미 지금 막 오고 있는 중이다. 아니 곧 올 거다. 요 세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자마다 막 전부 나는 여기 편이고 난 여기 편이고 막 이렇게 막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안 온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아, 안 온 것 같아 지금 이 세상. 한국에 하나님 나라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온 것 같이 느껴져요. 한참 먼 것 같습니다. 한참 먼 것 같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왔다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이 예수님의 믿음에 도달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거든요. 예수님은 오셨다고 너무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예가 늘 말하는 건데 인저리 타임이에요. 인저리 타임. 인저리 타임. 인저리 타임 아세요? 네. 알죠. 그 축구 경기 하면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후반전이 끝나서 45분이. 네. 근데 인저리 타임 딱 들었는데 그 심판이 2분 들었어요. 2분. 네. 경기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어요, 경기? 네. 후반전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후반전은 끝났죠. 끝났어요. 후반전은 끝났어요. 네. 경기는 안 끝났어요. 네. 근데 결과는 우리가 5대 0으로 이겨요. 후반전 끝났고 네. 경기는 안 끝났고 2분 남았고 우리는 5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2분 남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릴래요? 안 터뜨릴래요? 안 터뜨리죠. 안 터뜨려요? 2분 동안 6대 5로 칠까 봐? 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직 너희들 보기에는 경기가 안 끝났으니까 혹시 질지도 모른다.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것 같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샴페인을 터뜨리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죠.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이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안다는 게 아니고 산다는 거거든. 아주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더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옆에 딱 왔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살던 삶하고 똑같이 살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바뀌겠죠. 바뀌겠죠. 그래서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는 거는 잘못을 뉘우치다, 무슨 죄를 뉘우치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켜라 이런 말이거든요. 버려라라는 뜻도. 그렇죠. 왜냐하면 돌이키려면 기존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네.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죠. 완전 새 사람이 돼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거는 구한말 또는 근현대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거예요. 신문명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마음대로 공부할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에서 옛날 그 방식대로 밥이나 하고 맨날 그것만 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오히려 나도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배움의 기회도 갖고 기존에 살던 방식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학 공부하던 분들도 세상에 되니까 늦은 나이에 다시 신학문을 공부하러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그래서 늦게 공부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삶의 완전한 변화, 전적인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하여라입니다. 그게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변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습관을 버려야 되고, 그렇죠. 나쁜 관례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회개하여라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예, 왜냐면 안 믿거든. 과거의 그런 어떤 습관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굿뉴스. 우리말로 바꾸면?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는 기쁜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옆에 계신데 내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이 불안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거야.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근심이라고. 근심. 예,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근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고 난 기쁨에 들떠서 기쁜 삶을 살겠죠. 이런 게 무척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학자들이 종교가 왜 발생했나에 따라 그런 질문을 할때 많은 대답은 죽음 때문에 생겼다라는 게 1차적인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었다면 종교도 안 생겼을 거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 종교라 생긴 거죠. 초월적 힘에 대한 의지하고 싶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 종교의 그런 탄생 이유에 대해서 고독, 고독. 외로움이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인생은 원래 고통과 외로움이다. 여기서부터 종교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삶은 기쁨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죽음이라 그래야죠. 외로움, 고통이 아니라 삶은 기쁨이고 하나님 만나는 삶은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 내 옆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믿고 살아보자 하는 게 예수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15절을 읽으면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셨나 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믿어라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지죠? 나안 기쁜데 어떻게 기쁘라는 거야? 안 기쁜데. 기쁨이 뭐, 아,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게 뭘까요? 유기농 수도사님 저 믿어요? 사랑합니다. 아니,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사랑합니다. 물론 믿는다는 건 네. 사랑한다라고 그렇죠. 키에르케고로 얘기했어요. 네. 지금 키에르케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네. 철학자시네요. 다시, 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 믿는다고 못하겠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네네. 예. 근데 믿음이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 네. 믿음이?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100%안 된다 그랬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생길 것 같아요? 49%? 49%. 네. 좋아요. 49%가 생기게 된 거는 우리들이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길 지나가는 사람이 생전 처음 봤는데 갑자기 돈 100만 원 꿔주세요 그러면 못 꿔주잖아요. 어떻게 믿고 꿔줘? 너 누군 줄 알고. 못 믿잖아요. 믿음에는 그래서 앎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다. 알아야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다 알아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 49%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저를 알면은 한80% 가겠어요. 언제까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아, 거기까지는 가기엔 너무 좀 멀고요. 네. 일단은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을 또 친구로 사귀게 되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뭐 가족 간의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면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목사님과 관계도 아마 개인적인 부분들을 좀더 알아가게 되면 예, 좀더 친밀감에 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높아질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내 나는 그러면은 이제 알아야 믿음이 생기니까 너를 다 안 다음에 믿겠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해서 제가 3년 동안 막 열심히 구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3년 동안 알았다 그래서 이분을 다 안 게 아니잖아요. 네. 3년은 알아서 결혼하면 앞으로 최소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 잘못된 도박일 수도 있잖아요. 다 모르지만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알미 반드시 필요한데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모름이 포함돼 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인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은 다 아는 건 아니거든. 몰라도 사는 거거든요. 모르면서도 살고 몰라도 해보는 거거든요. 결혼은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를 던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처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사는 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내가,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몰라요. 한치 앞도. 한치 앞도 모르는데 그 한치 앞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도 살아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다고 해서 완전히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삶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험을 해보는 것이다. 도전을 해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라 할 때는 그리고 요 한마디로 마가가 요약했을 때는 자 앞으로 내가 이제 바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아니면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그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쫙 보여줄 텐데 너희가 한번 알아보고 뭔가 믿어지면 삶을 던져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가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다. 이 말을 첫 마디로 쫙 한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그러면 네. 선천적으로 이렇게 내성적이고 저처럼 이렇게 내성적이고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힘든 사람한테는 그 부분이 되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맞아요. 약점 작용하죠. 당연히 작용할 수 있죠. 되게 재밌는 거는 야 이거는 다음 주 주제인데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죠. 아. 그렇군요. 완전 달라요. 이게 아, 그 당시 유대교 스승 제자 사이랑 완전 달라요. 그거는 다음 주. 자, 그래요. 오늘 사실 누가복음 이거 예수님의 제가 예수님의 취임설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겠네요. 오늘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만. 네, 네. 그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첫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한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이 약간 달라요. 그쵸? 마태복음 네.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전부죠. 예, 네, 이렇게 돼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죠. 네. 그러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를 세례 요한이 했어요. 네. 세례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곧 오실. 곧 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달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마태에서는 그대로 이어가죠. 그거는 왜냐하면 일단 그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라인에. 그거는 그 라인이 심판보다는 네. 곧 오실. 네, 오실 건데 예수님의 진짜 설교. 그거는 거기에 등장하면 안 되거든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산상수훈에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 했던 말을 반복한 것처럼 해놨어요. 그거를 이어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걸 알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여기에 있어 하고 산상수훈을 펼치는 거고요. 마가는 다른 완전 다른 입장에서 아, 그래서 원래 오늘 시간이 많으면 이제 누가복음 할 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하고 세례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그리고 활동도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마태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요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 내용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전부 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도입부, 프롤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롤로그. 프롤로그는 이제 무척 중요한데 우리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덮어놓고 또 읽을 수 있어요. 한참 뒤에 자거나 또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대는 책이 없기 때문에 또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책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책을 가지고 읽어주면 나머지 다 듣는 거거든요. 듣는다는 거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대충 내가 이런 얘기 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게 편해요. 책은 미리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어. 아니, 다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말은 미리 얘기해줘도 또 잊어버리니까 얘기해주고 조금 있다가 내가 이런 얘기 하기로 했지 아까 내가 들었지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프롤로그를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도입부를 반복하면서 그 전체 앞으로 이야기할 얘기를 거기에 짤막하게 담아놔요. 지난번에 그 시험받는 이야기도 그래서 예수, 저기 마태는 광야에서 산이고 누가는 광야에서 성전이었다고 그게 누가복음 전체라고 또 마태복음 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예수님의 첫 선포도 또 도입부인데 요 한마디로 앞으로 예수님이 뭘 할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는 산상설교에서 누가는 취임식 예 내가 그건 제 말이고 나사렛 회당에서 공약 예수님이 공약을 선언하시는 건데 공약 선언 매니페스토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여줬고 마가는 요 말에서 보여준 거라 하는 거죠. 아 제가 그래서 아 마침 잘 질문했는데 제가 최근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 비아 출판사라고 조그만 출판사인데 예, 성공의 쪽 계열의 출판사고 또 아주 이렇게 예쁜 책들을 많이 냅니다. 내가 책이 아주 좋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복음의 시작 도입부로 읽는 네 편의 복음서. 그러니까 네 사복음서의 도입부만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네 편이 얼마나 어떻게 다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쓰고 싶었는지를 쓴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잘 알아요. 책이 얇아가지고 아주 얇아가지고 금방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위주로 했으니까 네. 다음 주는 오늘 못한 거 누가복음 하죠.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에서 그럼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마가복음은 아셨죠. 마가복음은 네. 그죠. 이제 때가 찼고 충분히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 및 지배하실 때가 됐고 그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왔고 그 얘기는 세례요한도 했지만 그거는 세례요한은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복음, 좋은 기쁨이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에는 복음을 믿으라고 없잖아요. 네. 그죠 회개하라는 있지만 여기는 복음이 있단 말이죠.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즐기자.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늘 제가 무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요. 용민님 없이 빠르게 지나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정말 중요했구나. 용민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로서 수요사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동 수호사님 오늘 사회 보시느라 애썼습니다. 네.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선포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줄로 믿고 우리의 기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일주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